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은 사람들에게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적성 아시죠? 적성. 보통 적성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적성이라 말하는 경우 많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일자리 구할 때 이제 적성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대부분 적성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성이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예술적인 분야에 일하는 사람 아니면 없어요. 예체능 쪽이 많이 있죠. 적성이 맞는 일을 하는 분들은. 보통 운동선수나, 뭐, 아이돌 가수나, 예술가분들. 보통 그런 분들이 적성이 맞는 일이지. 그 외에 나머지 일은 사실 적성에 맞는 일이라 볼수 없죠. 대기업 다닌 분들도 대기업 일이 좋아서 다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기업 다니면 간단합니다. 돈 많이 주고 복지 좋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난 일을 좋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슬픈 건가? 꼭 슬픈 건 아니야. 근데 너무 내가 하는 일을 적성 따져가면서 찾는 것도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적성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한 적성은요,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오래 참고 일할 수 있는 게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 오래 일을 해도 충분한 보상이 따는 일들. 그리고 오래 일해도 뭐 몸이 아프지 않은 일. 그게 적성이나 봅니다. 그리고 보통 적성 쪽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술 쪽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예술 분야에서 오래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아니면 가수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오래 하는 분들 소수입니다. 잠깐 뜨는 분도 있지. 뭐, 한식이 이제 성적 잘 나가지고, 뭐, 상 많은 분도 있지만, 그게 올해까지 가는 경우 드물어요. 뭐 야구 보신 분도 알잖아. 야구로 농구 보신 분들. 그리고, 가수를 보더라도, 잠깐 반짝 뜨는 가수 있어도, 연달아서 계속 앨범 잘 되고, 5년, 10년 동안 이제, 해체 안 하고, 활동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걸그룹은 길어야 3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연기자를 보더라도, 20년, 30년 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오래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술 쪽 분야는 정말 소수의 잘 나가는 사람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 박봉의 월급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 열정페이 강요 당하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없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보통 요즘에 뭐 인기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웹툰 작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꿈꾸잖아요. 그런 거잘된 분도 있다 보니. 근데 그런 걸잘된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 그 웹툰 작가를 꿈꾸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채식어도 못 벌어요. 뭔가 그림 그리는 일 중에 정말 제대로 된 보수 받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게. 네, 정말, 정말.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는 일이 예천직이 될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도 충분한 어떤 보상이나, 거기에 맞는 아웃풋이 나와야, 오래 할수 있는 거예요. 덕업이치라고 하죠, 덕업이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로 돈잘 버는 거. 그런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덕업이치를 잃는 분들. 정말 정말 없어요. 유튜브에는 좀 많이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 덕업이치예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는데. 전 나는 덕업이치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유튜브 안에서도. 얼마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도 없는 거야. 왜냐?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리를 꿰찼지만, 다른 분들한테 나랑 똑같이 간다 볼수 없어 이게. 유튜브도 이러면 아시겠지만
쿵 가지고 왔다가 접은 사람도 엄청 많잖아, 이게.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덤빌 수 있는 일 중에 오래 할수 있고 오래 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나오는 일. 오히려 그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적성이 맞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탐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면 그런 축복이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은 항상 바뀝니다. 잘하는 것을 해서 남의 인정을 받는다면 처음엔 좋아하지 않더라도 점차 그 일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도 막상 돈 받는 일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마라.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좋아하는 일이 보통 막상 해보면 금악도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막 취미로 음악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음반을 만드는 가수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음악이 좋아서 버스킹 하는 거하고 길거리 공연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그런 음반을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건 다른 거야, 이게. 정말 정말 달라요. 우리가 취미로 하는 것들은 뭔가 무조건 수익과 직결되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지 취미로 하는 거기 내가 좋고 내가 재밌어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성과가 나와야 돼. 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래 잘 부르고 좋은 음반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성 헛수거예요. 그러면 현타가 심하게 몰려오죠. 나는 열심히 만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돈이 안 돼. 그런 경우 허다하죠, 여러분. 특히 예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이게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능력을 할수 있는 것들, 내 신체 구조를 할수 있는 것들, 내 학력을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관심 받기를 하더라도 내가 능력적으로 할수 있으면 해봐야 돼요. 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적응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으니까. 뭐, 제 방송에 이제 공장이 되려 하신 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공장이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구하다 보니까, 내 스펙에, 내 나이대 이제 할수 있는 게 공장이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처음에 힘들지. 이거, 와. 이런 공장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 보내지? 라고 생각하는데, 몇번 보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처음부터 공장이 맞아 들어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 적응한 거지. 어떤 일이든 그래.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적응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맞았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 맞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맞는 거 찾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일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 일은 내가 안 맞을 거야. 나 별로 생각지도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단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자, 이거 보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네, 잘하는 것. 일단, 잘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 받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돈이 되려면,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남들한테 검증 받고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남들이 인정 안 해주고, 남들이 뭔가, 실력으로 뭔가 검증 안 시켜주면 말짱 도루묵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잘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잘한다기보다는 남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누군가한테 실력으로 뭔가 인정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남들한테 인정받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직업으로 만들 수 있고, 돈과 직결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기계를 잘 다룬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계 반치를 일할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하면 운전 쪽에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맘마무금 할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과가 나온다는 건데 회사한테 인정받으면 직급이나 연봉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 오히려 제 생각인데 뭔가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놔두는 게 낫습니다. 취미로. 오히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면 압박을 더 많이 받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적성을 논할 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스펙과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일단 그런 일 하면서 일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일하면 뭔가 인정받는 일인지, 장애성이 있는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원래 남한테 돈 받는 거 힘들어요. 월급 받는 거다 힘들어. 참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참고 일하다 보면 일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내가 직급을 인정받고 돈도 그만큼 받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무원 그렇잖아.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적성이 맞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처음에 들어오면 다 힘들지. 그런데 들어와서 참고 일하다 보면 호봉 쌓이고 일하는 거 수월해지고, 그리고 호봉 쌓이니까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 준비하신 분도 있으면 처음부터 내한테 맞냐 맞지 않냐 따지기 전에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맞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각자한테 맞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맞는 일을 적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해가지고 잠깐 하고 그만두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